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때드입니다. 너 뭐 하냐? 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에. 이상하네. 너네 목마르지? 음료수 좀 가져올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나는 리얼 딸기 99% 아니면 안 마시는 거 알지? 난 아무거나 줘. 공짜로 저도 주문하는 게 많아 이것들. 그리고 난 생즙기로 꼭 짠 거야. 아우 말이 많아 말이. 알았어 알았어. 야 초우야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주는데도 좀 먹어. 아 진짜. 아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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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언제 오는 거야? 빨리 가져와 빨리. 어떠? 너 레모네이드인데 괜찮지? 어? 그래 나는 상관없어. 레모네이드 줘. 자. 아이고 잘 마실게. 그리고 초우 너는 이거 94% 딸기인데 5%면 괜찮지 않을까? 5%라고? 5%에 내가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내가 와, 5%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야 그냥 좀 마셔! 그냥 좀 마시라고! 아 진짜 정말 이거 빨리 마. 딸기 말고 5% 뭐가 들어갔는데? 2%는 물인데 설탕, 설탕, 5%라면 이런 게 너무 많잖아! 아아 너는, 너는 뭐 안 마셔? 확 조미료! 어? 어? 너는 뭐 안 마시냐고? 매실 가져왔지. 그래 그러면은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 그렇게 아무거나 마시다가 큰일 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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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내가 말했지 아무거나 마시다가 큰일 난다고. 야 그 뭘 마신 거야 도대체? 잠깐만 형?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발모제 아니야? 어? 발모제 먹었어? 야 초우야 빨리 119! 119! 알았어 알았어! 자 각부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여긴가? 얘들아 얘들아 나왔어. 여기가 각별이가 입원한 병원 맞지?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야 잠들아. 응? 너 각별이 상태는 들었어? 아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데 막 위세척도 하고 별걸 다 했대. 뭐라고? 아니 아니. 진짜. 황천길 건널 뻔했네. 그래.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발모제를 모았고 이 난리. 그니까 말이야. 너 근데 그 뭐야 손에? 뭐 들고 온 거 같은데? 어? 이거? 오. 팥꽃. 야 너 꽃다발도 챙겼냐? 그래 이건 예의상 갖고 그러니까. 온 거지. 그래? 어릴 때부터 꽃다발을 사가는 거를 아주 잘 배웠어 난. 뭔 소리야? 그랬어? 알았어. 야 여튼 그거 알아? 요즘에 병원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꽃 반입 금지됐나? 야 그러면 여기 놓고 가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이거 내가 잘 넣어놓게. 자. 좋아. 가자 얘들아 여기 1007호에 있다거든. 1007호?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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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칠갑병. 지각별. 어, 잠들아. 어? 여기가 그 혼자실 아닌가? 혼자실. 아, 여기가 개인실이네, 개인실. 혼자실이라며 네가 아까. 혼자실. 야, 각별아 들어가. 저 뭐야? 얘는 혼자실을 쓰네. 야, 얘 잠깐만. 야, 얘 눈썹이 왜 이래? 주연이랑 초우랑 잠들이니? 어, 얘 눈썹이 왜 이래? 이거. 뭐야? 아이고. 어! 어, 어 저... 이거 눈썹이 거의 송충인데 송충이? 아니, 이거 송충이가 아니야. 아니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어? 조금 만져볼게 만져볼게. 야 왜 만져 그걸? 어 이거 물컹거려 물컹거려. 아 징그러워. 각별아 각별아 너 눈썹에 왜 그런 거야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커졌대? 이거 어제 발모제 마시고 난 다음부터 하루 만에 눈썹이 이렇게 미친 듯이 자라더라고.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근데 왜 눈썹만 자랐대? 아 일단 아프진 않지. 어, 나 되게 쌩쌩한데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아, 그냥 가자 그러면 난 나 그냥 가면 날 것 같아. 너네 먹을 거라서 사회 진짜 빈손으로 오냐? 아, 먹을 건 없고 내가? 먹을 건 없고 여기 꽃 사왔어 내가. 내가 사왔어 내가. 팥꽃 맛있게 먹어. 꽃을 못 먹는 거잖아. 내가 사왔어 내가. 야 팥꽃의 꽃말은 인내래.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보렴. 너 인내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야야 얘들아 병원이야 병원이야 병원이야. 야, 너 괜찮은 거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갈게. 나가서 그래. 치킨 사와 얼른. 아, 나 진짜. 아,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완쾌하길 갈게. 안녕. 야, 쟤 눈썹 봐. 건강해도 다행이다. 아, 얘 왜 이렇게 하나 또? 얘 또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해. 뭘 자꾸 주워 먹어가지고 맨날 아파? 어. 얘들아! 우와! 우와! 뭐야? 뭐냐? 아니, 무슨 바퀴벌레 같은 게 지금 쑥쑥 지나다니는데. 얘 뭐야? 오, 뭐야? 뭐야? 얘 뭐야? 어? 지금 뭐야 아니, 그거? 얘들아 내가 눈썹이 이렇게 된 이후에 어 달리기가 이렇게 엄청 빨라졌다니까 내가? 그래? 그래? 잠깐만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어? 삑삑삑삑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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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눈썹이 뭔가에 반응하고 있어. 뭔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 얼른 건물로 피하자 얘들아. 오늘 기상청에서 강수 확률이 10%를 했는데.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야 일단 와. 나 야 비온다 진짜 비온다. 야 뭐야? 뭐야 저거? 야. 와 역시 내 눈썹의 촉은 대단하다니까 이거. 너 귀신 들렸냐? 야 귀신? 야 우리 눈썹님한테 귀신이라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 당장 사과해라. 아니 눈썹님이 누구야? 눈썹님이? 아니 눈썹이 나서 달리기가 빨라지고 날씨를 예측하고 이걸 뭐야 이게 귀신이 아니면? 아니 진짜라니까? 지금 눈썹님이 지금 분노하셨다고 노하시고 계셔. 무슨 소리야? 날 믿지 못하는 바보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한다. 야 빨리 사과해라 얘들아. 벌 내려봐 눈썹으로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 어 잠깐만 피할래 나는. 나도 주연 네. 눈썹님을 무시하다니 눈썹 야 눈썹 증권이네 저게. 야 저분 저분 괴물이야 괴물. 야 어떡하냐 우리 근데 사과부터 해야겠다. 아 눈썹님 아유 죄송합니다 눈썹님. 눈썹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눈썹님의 힘은 위대하십니다. 야 어떡하냐. 야 잠들어 무서워. 아 각별이 또 늦네. 눈썹 때문에 달리기도 엄청 빠르면서 왜 늦게 오는 거야 도대체. 아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너 조심해. 너 그러다가 각별이한테 너 수연이 아, 맞다. 만난 거 못 봤어? 눈썹 찐건인지 보고 엄청 힘들었다고. 괜찮아? 그래도 약속 시간 지켜야지. 맞아 그리고 게다가 오락실 피크 타임이라서 들어가지도 못해. 아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어? 얘들아 어? 뭐야? 힘없는 목소리 뭐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누구세요? 아, 나 각별인데. 누구세요? 야, 너 눈썹 어디 갔어? 아, 안녕. 야, 얘 얼굴이 왜 이래? 그니까. 야, 너 눈썹이 없으니까 마치 너 그거 닮았어, 개불. 야, 사람한테 야, 개불이 뭐, 뭐야? 사람한테 개불이라. 아니 근데 얘 얼굴 봐, 개불을 닮았다고 한번 봐봐. 야, 자세히 봐봐. 각별아, 김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그냥 아이, 눈썹이라도 그려. 자고 일어나니까 내 눈썹이 어디론가로 사라졌어. 네가 너무 길어서 면도기 같은 걸로 밀어놓고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 눈썹님께서는 탈부착이 가능하시다고. 네. 어? 아니 탈부착 가능한 눈썹이 어딨어? 야 그러면 누가 네 눈썹 그 엄청난 기능을 훔치려고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어? 누가 내가 그거 아무도 안 가지고 싶어할까? 아니 근데 여튼 근데 문을 잠가놨을 거 아니야 너. 그래서 더 의문인 거야. 잠깐만 그러면 혹시 각별이 집 비밀번호랑 어딘지 아는 사람이 범인 아니야? 너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그래 우리를 의심하면 안 되지. 너 아니야 너 초우. 야 나 같겠냐? 난 저거 만지고 싶지도 않아. 진짜 솔직히 얘 비밀번호 몰라. 그렇긴 해. 솔직히 그러면 수연이밖에 없네. 네 아니면 훔칠 사람이 없다. 나 딴 걸 왜 훔쳐 솔직히. 뭐 너 지금 수염이 아니 수염이란다. 눈썹님한테 너 지금 그딴 거라고 한 거야? 그딴 거? 그래도 그건 트럭으로 줘도 안 가져. 너 지금 말 다 했지. 내가 너한테 지금 소송 걸 거야. 고소하고 올 거야. 너 알았어? 야. 소송? 그러지 마. 소송 간다고? 고소? 아. 법정에서 보자, 상수연. 그럼 내가 법정에 쓰는 거야? 자, 그다음 재판관님 재판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허, 말겠습니다. 지금부터 각별 원고와 수연 피고인의 눈썹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연 피고인님, 증인으로 나섰을 때만 발언해 주시기 바래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 소상을 건 원고 측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는 눈썹 사건의 범인으로 피고인 황수연님을 지목합니다. 아, 진짜 아니야. 에헤. 각별의 집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자 평소 칠각별에게 가지고 있던 원한 결정적으로 최근 눈썹 권법의 정통으로 맞아 다쳤다는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친구가 실수로 때린다 해도 기분이 팍 상할 때가 있죠. 자 그럼 피고인 측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는 눈썹 사건의 범인이 수연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니 먼저 눈썹이 사라진 당시 수연님은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에? 또 맞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범인이다? 아니 그러면은 교과서 읽었으면 다 전교 1등입니까? 무슨 우리 놀이야? 수연님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그걸 1초 만에 까먹는 머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아!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니 지금 저쪽 이상한데요? 저는 그런 구렁이 눈썹 따위 줘도 안 가질 겁니다. 지금 내 눈썹 무시하는 거야? 무시한다 그래. 어쩔래.
아니 지금 그 싸우실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유 재판관님 어떡해요. 자자 모두 조금만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싸우면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저쪽은 말이 안 통하네. 아 안돼 난 장난이라도 소송은 내가 절대 반대할까. 절대 안돼 절대 안돼. 뭐. 아 그럼 내 눈썹을 빨리 지금 주워. 나 엄청 허전하다고 안 보여? 얘는 어, 지금 안돼 보이잖아. 네 눈 봐봐. 아, 잠깐만 잠깐만. 어? 근데 뚜리 너 비밀번호 알고 있지 않아? 내가? 나 비밀번호 모르는데. 아니 너 그 각별이가 발모제 먹었던 날 기억나? 너 그때 각별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각별이 핸드폰 가지려고 우리가 다시 집에 갔었잖아. 그치. 너 그때 문 열고 들어갔잖아. 니가 삐삐 뽀뽀뽀.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려고 너. 아 야 무슨 야 야 니네 혹시 눈썹 대망이라고 알아? 눈썹 대망? 그럼 또 무슨 눈썹 대망? 눈썹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눈썹 대망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대. 어? 혹시 그 마왕이 뭔가 알거나 그 마왕이 훔쳐간 거 아닐까? 야 잠들아. 어? 너 되게 재능이 있다. 뭐해? 소설을 잘 쓰는데. 아! 야. 소설 작가로 전향해 너. 각별아 넌 믿지? 아니. 눈썹 대망이랬든 콧털 대망이랬든 수염 대망이랬든 뭐라도 해서 내 눈썹 좀 찾아보자. 아이 그래 눈썹 대망 내가 찾 눈썹 대망이네. 눈썹 찾아줄게. 눈썹 대망한테 가자니까. 아니 근데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설정 붕괴야. 눈썹 대마왕이라니. 우리 이거 일상물이라고 난 들었거든. 대본 받을 때? 야 아, 대본 볼 때 그런 거 없었는데. 야 거기 나큠시티 빅파이고 호짱동 1010-32번지에 있대. 가자. 야 너 되게 자세하게 기억한다. 빨리 와라 일로와. 빅파이고 그래. 호짱동 1010-32번지라고 이 집 4층인 거 같거든. 아니 일단은 왜 이렇게 평범해 마왕의 집이? 야 마왕이라고 와 마왕의 집 이러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 어 여긴가 보다. 아 여기 이런데 무슨 마왕이 맞긴 한 거야. 어, 이거 여기다 마왕이네 얘들 여긴데? 어? 여기 깜찍해.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야. 이거 동네 주민이 살 것 같은 건물인다. 내가 문 두드릴게. 아니 똑똑똑 계십니까? 계십니까? 뭐야 어 문이 열려있네? 어 마왕님 실례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어 뭐야? 뭐지? 라면 먹고 있네? 라면 먹고 있는데? 그냥 동네 주민 아니야? 뭐야 갑자기? 아니 저렇게 라면 먹고 있는 사람이 마왕이야? 그거? 아니 근데 저렇게 흑염룡 외칠 것처럼 생긴 옷을 거치고 있어? 그냥 코스프레 아니야 코스프레? 요즘 한 사람이 많다잖아. 혹시 눈썹 대마왕님 맞으세요? 아 제가 그 눈썹 대마왕이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어? 아니 근데 무슨 마왕이 이런 원룸에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아니 배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연놈 이거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닙니다. 가난한 마왕인가 봐. 아니 그런 거 됐고 당신은 제 눈썹 빼갔죠? 무슨 소리야? 난 너네 오늘 처음 봤는데. 잠깐만 응? 외모가 없잖아. 응? 있는 척해. 어? 얘 라면 마음대로 뒤집어 안돼! 이 책에 눈썹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아. 어 여기? 어? 어 그러네? 뭐야? 눈썹 학개론? 눈썹 학개론이 도대체 뭐야? 이거 눈썹 여기 뭐야 이 책들? 눈썹 학개론이 도대체 뭐야? 아니! 그런 책 있을 수도 있지! 어, 근데 여기 진짜 이 사람 눈썹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 진짜 없어! 그리고 너네 계속 봐. 이러면 죽어 침입으로 신고한다? 어? 야 얘들 안 되겠다. 나가자. 나가자. 눈썹 털 한 가닥이라도 있을 것 같아. 나가자. 아휴 안녕히 계세요. 아휴 네. 아 각별아 찾아보려고 뭐 했는데 아유 어떡하냐. 다시 잘하겠지 뭐. 맞아 발모제 한번 더 먹어봐. 아 야 내 눈썹 그냥 너 이렇게 개똥을 닮은 걸로 사는 수밖에 없어. 야 네 눈썹이라도 내가 뺏자. 안돼 안돼. 얘들아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그래 눈썹 내놔. 너 눈썹 야 집에 가 너 다음에 다시 찾아보자. 눈썹 미식수지라도 한번 찾아봐. 그래 얘들아 잘가. 잘가. 어 너네도 가. 어떡하냐 쟤 저렇게 영원히 개불 닮은 꼴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야 너는 친구한테 개불 닮았다고 하면 어떻게 집에 가. 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개불 너무 개불같이 생겼어. 에이 나도 집에 갈래. 너도 가 빨리 집에. 그래 잘가. 응.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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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칠각별 집인가? 랄랄라라. 쉬. 지금쯤이면 자고 있겠지?
저, 바로 전음섭이구만. 잠들이 못생겼다. 사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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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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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얘네 집은 오랜만에 오네. 야! 마왕이! 어 뭐야! 어 웬일이야! 야 너 나 좀 도와줘야겠다. 어 뭔데? 너 내가 조금 뒤에 그 몇 명하고 같이 와가지고 어. 너한테 막 눈썹 대왕이냐고 물어볼 거거든? 내가 왜 그건데? 아이 너가 좀 연기 좀 해줘. 그럼 내가 너 그거 마왕 코스프레 하는 거 다음에 한번 사줄게. 아 진짜로? 그럼.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야 그 대신 연기 잘해줘야 된다 너. 아 내 연기를 뭘로 보고 지금. 아 나만 믿으라고? 어? 알았어 그럼 내가 조금 이따 올 테니까 이따가 봐. 나는 모르는 척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예, 여기 책꽂이에 그 건축학개론 어 이름 바꿔서 눈썹학개론 그런 걸로 좀 바꿔놔. 알았지? 뭐? 아 알겠어. 알았어 그래. 간다 나 이따 봐. 어